원래 엄마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개띠 마흔. 잠시만요. 개띠면 41? 네, 개띠. 아들이요, 어머니 지금 좀 네. 안 힘들대. 힘들다 소리 하네요. 힘들다 그래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이상하게도 미안해. 엄마가 전 보러 왔는데 아들 얘기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아들이 지금 거처가 없이 떠도는 형국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내가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능수보들 휘날리듯 내가 바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형국이라 하는데, 이상하게 기댈 곳이 없는 형국이고 가림막이 없는 형국이고 내가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는 시점인데 내양 다리에 힘이 없다 그러시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들내미 사주팔자가 너무 뒤웅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엄마가 참 세요. 근데 엄마도 일부 종사하지 못하는 사주고, 흔히 말해 새끼가 있어서 내가 남편이 있는 꼴이지 내 사주팔자에는 남편이 없어요. 네. 좀 같이 사세요. 아니요. 그죠?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 내가 새끼가 있어서 남편자가 있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내 사주팔자에는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네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빠네 쪽, 대주네 쪽으로 해서 조상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 집안은 참 지랄맞다 어머니. 어머니 전 시댁이 되겠죠. 안 믿어요. 참 지랄맞은 집 구석이에요. 왜냐? 밖에서 객사한 것도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술 먹고 미친 놈도 있었고, 흔히 말해서 어디에서 매 맞아 죽은 사람도 같이 따라드는 꼴이야, 그 집이. 그만큼 조상이 드센데, 이상하게도 가오는 있는 집안이라, 자존심은 있는 집안이라 그런 거다 숨기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내미가 지금 결혼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거처가 없어.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은 해요. 근데 일은 하는데 왜 이상하게 일자리도 썩 석연치가 않다 그러죠? 무슨 일이에요? 외국 계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뭐 통화만 이렇게 가끔 하지 안본 지는 꽤 됐어요. 엄청 힘들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왜냐? 아들내미가 참 웃긴 게 보통 딸이 엄마 팔자 닮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은 아들이 엄마 팔자 닮았어. 차라리 지 아빠처럼 살았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안 싸두고 두남 주고 살다 보니 본인의 스트레스가 만만해도 높을 거라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들이 어머니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그냥 속으로 전혀, 끌탕하고 말고. 그러다 보니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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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연고. 흔히 말해 겉은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딸 같은 자손이야.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어머니한테도 내비치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끌어안고 끌탕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아들이 못나서가 아니야, 어머니.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이 왜 옛날 말로 치면 이지매라 그러죠. 괜히 들들들들들들 볶아. 그리고 괜히 아들을 이용만 하려 그래. 그러다 보니 옆에서 일을 던져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흔히 말해 아들은 조금 힘들어서 아나좀 힘드니까 얘기 좀 할까요 하면 아나 바빠 뒤통수 치는 형국. 너무 조상바람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마음도 안 되고 안정도 안 되고 흔히 말해 내가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엄마의 문서 나갈 일이 있다는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문서 나갈 일이요? 예. 네. 문서 나갈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안 풀리니까 이제 새해가 오고 하니까 새해는 좀 돼지띠가 좀 어떨랑가 조금 또 노후가 좀 어떨랑가 근데 어머니 문서가 나가야 된다 그래요. 나가야 된다는 것은 무슨 뭐, 흔히 얘기입니까? 말해서 어머니 지금 집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시골에 집이 있죠. 지금 사시는 곳. 사실은 내가 사는 데는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나가야 돼요. 그 집 구석 들어가서 어머니가 편치를 안 하죠. 어머니 몸도 아플 텐데. 많이 아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터전마전, 어떻게 보면 그 문서부터 나가야지, 엄마가 터전마전을 좀 옮겨야, 운도 열리고, 조금 몸도 편해질 거라 그래요. 참, 엄마도 가엽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는 정말 할머니 나이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세월이 무색할 만큼 흘러는 갔는데, 네. 이상하게 엄마도 아직도, 내 손에 지팡이가 지어진 게 아니라, 예, 자리를 한편으로 못 보면 잡았죠. 엄마도 스스로가 나를 가꿔야 되는 그런 아, 형국이다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자식이야 자식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가 엄마 삶을 좀 더, 물론 지금도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엄마 삶을 좀더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쉽게 말해, 엄마 병원 잘 다니시고, 병원은 꾸준히 지금 다니고 있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근데 엄마 옆에 사람이 또 따라 드는데, 만나는 분 없어요? 없어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사람 따라 들어요. 전혀. 엄마가 쳐내는 거 아니고? 아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남자를 상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또 밖에 일체 또안 나가는 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그게 지금 엄마가 없는데. 쳐냈단 소리예요. 좀 나가시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얼굴을 비춰야 누구든지, 아, 거기에 계시는구나. 제가 갈게요. 이게 되잖아. 아유, 선생님,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뭐, 70이 다 돼가는데, 뭐, 그런, 저거는. 엄마 속에서 외롭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뭐 제가를 알아 소리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예, 그렇죠. 엄마 말동무라도 사람 예. 따라 들수 있으니 예. 조금만 밖으로 나가 보세요. 아, 그래 놓고 예. 나면 충분히 괜찮겠다 그래요. 그리고 네. 아들 내미는 어머니, 어디를 가든 조선팔도 내놓으라는 무당들 다 가봐도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아들은 굿좀 해줘야 돼요. 아들 구슬해줘야 된다. 아들을 놓고 구슬해야 된다.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외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아들이 고통참을 안 해도 동참을 안 된다고. 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예. 아들내미가 너무 안안 풀려요. 풀린다. 낮에 안 풀려요.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만큼 성실히 살았으면 이제 좀 편할 법도 한데, 아들내미를 놓고 보면은 서른 하나, 서른 둘부터 내리 달려왔는데. 네. 안 됐어요.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못 있어요. 있지를 못하고 자꾸 옮기는 일이 되고. 자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네네. 또그 직장 내에서 또그 인복이 없는 건지, 이지매 당한다니까. 계속 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들이 완전히 조상에 휘감겨서 남자 구실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성격 자체도 좀또 내성적이라.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좀 따라 들고, 예. 그 조상들이 회방을 놓는 꼴이야. 아들 내미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연병아 조상들이. 조상님들이 알아달라는 거겠죠. 뭐. 자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도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